이번에는 아주 분위기가 좋은, 좀 더 우리의 이상적인 카페라고 할까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잠깐 찾아왔습니다. 용산구 세창로 104번지 브랑쿠시 카페입니다. 여기 카페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되게 소박하면서 편안한 느낌. 모던한 데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꾸밈없이 정감 있네. 정원. 네. 밖에서 볼 때도 정원으로 보여요. 저 정원 때문에라도 여기 와보고 싶을 것 같아요. 오! 하늘이 뚫려있네? 아, 유리로 막혀있는 거예요? 오. 아, 여기 잘 되겠다. 아,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소박한 정원까지 있고. 오!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카페는요? 아, 여기 완전 연인들의 명소로 자리 잡겠네. 보세요? 네, 히리카 코케일러를 저도 처음 봤어요. 이거 이제 차 잎을 말려가지고 차로도 마시고. 아, 저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럼 히비스커 쓰고, 얘는 목수국. 이게 아, 다 목수국이요? 여름꽃이라고 해서 아. 네, 계절꽃으로 섞어놨어요. 저 담쟁이는 저 옆집 건가요? 아니요. 이거도 다 심은 거예요. 아, 이쪽에서요? 네, 네. 아. 장미도 이제 피어요. 너무 예쁘죠. 아, 여기가 이제 꿈꾸던 그런 이상적인 카페죠? 네. 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애플민트랑 바질 네. 같은 거 다 키워서, 우리 바질 다 사용하거든요. 어, 바질 키웠어요? 어디요? 네, 그래서 바질, 이거 다 바질이에요. 오, 바질 잘 자라요? 네, 그래서 바질 아, 페스토도 만들고. 이것만 해도 돈 되네. 그럼요. 그리고 로즈마리도 이쪽에 가죠. 로즈마리요? 네, 이게 오. 다 로즈마리고요. 야, 완전 허브 농원이네. 네, 그리고 여기 타임. 어. 타임도 있고. 얘도 어. 다 쓰는 거예요. 너무 멋지다. 여기 보면 명소가 되겠어요. 무슨 브랑쿠시는 무슨 뜻이에요? 브랑쿠시라는 네. 그 조각가 이름이에요. 조각가요? 네. 오. 그 루마니아의 조각가인데 네. 어,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이 그, 네. 사, 어, 그 루마니아의 국경일이에요. 아. 처음 같이 하셨던 분. 그래 브랑쿠시가 조각가예요? 네 맞아요. 아. 이것도 이름도 되게 멋지네 브랑쿠시. 네, 직원이 그림 미술 전공한 직원을 뽑으셨어요? 아, 어, 너무 정감 있게 잘 그렸다. 네. 근데 이 천정은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한옥 형태로 돼 있던 거예요? 아, 아, 네, 네, 네. 어, 너무 정취가 있다. 여기 군산쯤 가야, 군산 목포 가야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 야, 이 스콘도 되게 맛있게 생겼네. 이 케이크도 완전히 수제 케이크인 느낌이 나는 소박하고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네.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고. 떠먹는 피자도 있네요. 네, 피자 소스도 직접 만들어요. 아니 근데 모든 걸 다 직접 만들면 너무 고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네. 만드니까 맛있죠. 맛있으니까 마두이죠. 무조건 마두이죠. 이건 뭐 하는 건가요? 과일이 듬뿍 들었네. 샹그리아요. 샹그리아요? 아. 와인 베이스로. 아, 여기다 와인을 부어요? 네, 맞아요. 오, 지금 와인 붓는 거예요? 레드 와인?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대로 하루 숙성. 숙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원래 아낌없이... 막 반 정도밖에 안 먹고 그러는데 그냥 꽉 차게 넣어가지고. 재료를 정말 좋은 걸 쓰고 값도 받을 만큼 딱 받으세요. 이게 지금 어떤
설명 좀 해주실래요? 뭐 어떻게 만든 거예요? 아, 이게 시그니처 커피인데요. 이름이 뭐예요? 더티 커피예요. 더티 커피? 더티. 더티? 네.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도 이렇게 약간 더티. 그리고 먹을 때도 조금 불편하긴 한데 네. 근데 한번 드시고 호불호가 굉장히 많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러 멀리서도 오시고 네. 네. 그렇게 되는데 에스프레소 위에 크림치즈 네. 올리고 그리고 위에는 벨기에 초콜릿이에요. 벨기에 판 초콜릿을 이렇게 비싼 초콜릿이에요? 네. 아, 이거 특이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넣을려 넣을 수 있도록 크림치즈도 저희가 직접 만들어요. 아, 이거 너무 맛있네요. 왜냐면 초콜릿 퀄리티도 되게 높고 에스프레소도 에스프레소가 보통 너무 쓰면 위에 부담되잖아요. 적절하게 이렇게 크림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아이스 커피도 많이 먹어보잖아요. 스타벅스나 이런 거. 대충 물에 커피 탄 커피 맛이 살짝 묻어나잖아요. 이건 그렇지가 않네, 진짜. 커피 마시는 느낌이야. 싱그러워. 묵직해서 좋네. 묵직하고. 그래서 저는 원래 아이스 커피 안 마시거든요. 너무 묽어서 거의 보리차에다가 커피만 묻힌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좀 다르네요. 어쨌든 커피집이 커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